어휴. 웬키네. 와이파이. 잠깐만 온 건데. 근데 그래서 그냥 잠깐 킨 거예요. 이제 이거 끝나면 뭐할 거냐면 아, 어제 촬영을 갔는데 판타지 분위기였어요. 그래서 이제 뭐할 거냐면, 네, 촬영 준비도 좀 하고, 좀 나가서, 이 지방에도 번화가가 있잖아요. 가서 좀 구경도 좀 하고, 뭐 인나도 좀 보고, 그러고 와야죠. 종이가 실물이 존재하긴 했구나. 헐. 비대면 수업 중에 펄렌을 두고 있죠. 내가 네게 말했었잖아. 제발 있을 때 차를 어떠한 뒤 그리워해봐야 그녀가 돌아오겠나. 단지 지금에는 의미 없이 팔부둥 뿐이진 추억이 그 번에는 빛은 조명하는 뿡. 읍내, 읍내. 아니야, 근데 여기 나름 바로 앞에 CGV도 있어. 여기 CGV 있고, 여기 되게 좋아요. 공기도 짱 좋고, 내가 되게 좋아해요, 지금. 보안인가 아니겠지, 맨날 듣는 중. 가을이 또 지나고 흰 눈이 또 내리고 봄에 저 웃어나보자고 야 웃어나보자고 헤어질 것 같아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. 일단 매니저 형 한테 가서 꼬드겨 봐야겠다. 형, 가자. 내가 오늘 모닝콜, 진짜 그 모닝콜 진짜. 어쨌든 모닝콜. 아이고, 내가 이러고 있네. 마지막 숙제, 마지막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이제 막 시작한 너의 인트로 우리 서로에게 선물을 남아요. 오늘 기억해 마지막 숙제. 차선호, 왜내 마음은 저 그래? 제 바로 옆방이거든요. 형! 들리려나? 형!
하긴 방어 이건 약간 웹툰 느낌 있어요. 맞아. 난 그거 되게 대본 보고 재밌다. 옆에 형 있잖아. 야! 나 이제 갈게요. 여러분. 함께 들어주고 읽어줘. 알겠어요. 읽을게요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요. 안녕.